자, 요거 이제 두산 버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NC 온 클릭하시고, 그 다음 비상정지 해제. 그 다음에 이제 머신 레이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 하셔야 되죠. 기계 원점 복귀는 여기 RF.RT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방향키 눌러가지고 기계 원점 복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XZ죠. 기계 원점 복귀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여기 머신 보기 있죠? 머신 보기 눌러가지고 커버를 벗겨주시고, 그 다음 2D 뷰를 눌러서 2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 됐으면 툴 관리 갈게요. 툴 관리 들어가셔가지고 툴을 만들어줍니다. 우선 외교 황사 첫 번째 거. 자, 55도로 해주시고요.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인서트 길이만 30으로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55도에 인서트 길이 3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나사바이트인데, 나사바이트는 요거예요. 자, 나사바이트 헷갈리시면 요거 잘 보시고 형태를. 그 다음에 인서트 길이는 11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로 해서 확인. 총 3개를 만들어줍니다. 다 됐으면은 1번부터 꽂으시면 돼요. 1번은 1번, 2번은 3번, 그 다음에 3번은 7번으로 꽂으시면 되겠죠. 137. 137번으로 꽂아주시고, 확인. 그래서 공구를 이렇게 형상이 나왔죠. 그래서 두산권 좋은 점이 이 터렛 공구도 회전시키기 좀 편하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회전시켜주면은 137번 공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번이 좀 공구가 크네, 생각외로. 그죠? 이거 팁이 너무 크게 잡혀있어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137번 마무리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1번을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세팅 들어갈 건데, 우선 소재를 먼저 바꿔야겠네요. 공작물 설정에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65에 98. 공작물 설정에 공작물 설정, 65에 98로 세팅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 최대한 뒤로 뺍니다. 소재를 앞으로 빼주셔야겠죠. 최대한 앞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원점 설정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세팅은요, 옵셋에 워크 하셔가지고 EXT가 0인 상태에서, EXT가 0인 상태에서 X는 65점 툴 매저 매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Z는 0점 툴 매저 매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X는 65점 툴 매저예요. X65점 툴 매저 매저. 그 Z는 0점, 툴 매저 매저.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참고로 툴 매저라는 건 요 기능이 있지. 요거는 손가락 모양이 있으면 누를 필요 없어요. 손가락 모양이 있으면 누르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만 모양만 띄우시면 돼. 나머지 요거만 누르시면 돼, 매저만. 그래서 1번 공구 세팅 완료하시고 이제 3번 체인지 합니다. 그 다음 자동 원점 설정. 다 됐으면 이제 방향키 눌러가지고 옵셋에 GOM 가셔서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X는 65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1, 3번은 값이 같아야 돼요. 공구가 똑같기 때문에 1, 3번은 세팅값이 0, 0. 그 다음에 7번 세팅합니다. 이제 7번도 자동 원점 설정, 7번도 자동 원점 설정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커서 7번을 옮겨야겠죠. X는 65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그러면 0하고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 완료합니다.
아마 이 팁이 너무 커서 불안한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문제 생기면. 자, 다 됐으면 이제 에디트 EDIT 프로그램 DIR 먼저 1번을 불러오세요. 알파벳 5의 숫자 1번 방향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우리 그 공정설계 3번에 있는 폴더에 가셔서 NC코드로 바꿔주시고 공정설계 3번을 열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야겠죠? 1차 A면 그 다음 다 됐으면 이제 알파벳 5의 숫자 2번 방향키 마찬가지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아니요 NC코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B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면 B면 다 불러오는 거죠. 자, 나사가 좀 세팅이 좀 이상하죠? 이건 좀 이따 확인해보고 나사 팁을 좀 작게 할게. 이 나사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지금 팁이. 불안하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 됐으면은 다시 알파벳 5의 숫자 1번 방향키 A면 불러옵니다. 자, 우선 A면 깎을 건데 깎을 때 주의할 점은 옵셋에 가셔서 워크 방향키 눌러주고 워크 자 마이너스 0.5 집어넣으셔야 돼. 마이너스 0.5 인프 마이너스 0.5 인프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메모리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가공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피드레이트는 20% 정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눌러서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가공 완료. 그 다음에 A면은 뭐 굳이 확인할 게 없어요. 간단해서 돌려물기 하신 다음에 공장으로 회전. B면이 중요하죠. B면을 가지고 체크 좀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알파벳 5의 숫자 2번 방향키 그 다음에 옵셋에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3점 집어넣고 인풋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그램 사이클 스타트 눌러서 가공을 진행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나사바이트가 문제가 되거든요. 나사바이트는 좀 이따 보완 좀 할게요. 나사가 크게 낙이 난 것 같은데요. 자, 됐으면은 측정에 가셔가지고 표면 걸치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거리 95 오케이 95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집니다. 요거는 나사가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이는 게 좀 약하게 들었지.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잘 나왔네 나사. 저기 이상 없이 잘 깎였으니까요 마무리 다 되신 분들은 3D 가공 한번까지 해보고 3D 가공까지 하시고 종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 가셔서 1번 프로그램 불러오고 다시 깎습니다. 세팅도 마이너스 0.5 넣어주시고 자 가공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회전 그 다음에 에디트 프로그램 가서 2번 불러오고요. 방향키 다시 가공 진행합니다. 아 옵셋 들어가서 마이너스 3점 집어넣어야겠네.
여기까지 마음 된 거고요. 잠깐만. 자, 버전을 업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 이제 옵셋 깎아가지고 워크에 가셔서 마이너스 0.5 인프 그다음 메모리 속도 줄여주고 사이클 스타트 그 다음에 공작물 회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꿔주고 그 다음에 옵셋 가가지고 마이너스 3점 인프 안 먹나? 오케이 됐고 저기 이 최신 버전 좋은 점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나사가 잘 깎이죠? 여러분들 구 버전은 아마 제목이 제대로 안 깎일 거예요. 이게 하나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측정의 표면 거치기를 할 때 얘는 확대가 돼요. 확대가 이런 게 또 좋은 점이죠.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구 버전 이거 지원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좋으니까 최신 버전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갈아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거리값 체크해야 돼. 15mm 나오는지 대략 15mm 나오네요. 일단 95 정확하게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3D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를 그 캡처 떠가지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모델링 한 거 캡처 하나 뜨고 그 다음에 CAD에서 도면에 작업한 거 하나 뜨고 그 다음 캠 작업한 거 캡처 뜨고 마지막으로 이제 NC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이런 모의 가공까지 캡처 뜨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층 가셔가지고 CJ선방이랑 머시센터 붙잡고 사진 찍으시면 돼. 진짜 깎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캡처를 뜬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로 가공된 제품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 떠가지고 한글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이력서에다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